동지야, 현관이 이런 이렇게 쓰레기 많은 거 봤어? 엄마답지 않지? 엄마가 새로 이사한 집에 동주 씨는 처음입니다. 정리를 잘 해놨네. 아유, 대단해. 대단해, 대단해. 바닥에 옷이 하나도 없네. 오, 예. 엄마의 실체가 이렇게 됐어. 좋은 거야. 옷장 크네. 정리 안 됐어. 아우, 아우, 보지 마세요. 아우. 안 깨끗해, 사실. 원래 엄청 깔끔하죠. 좀 낫네요. 내려놓았네요. 그 정도 돼요? 예. 네. 아니,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. 엄마가 달라지긴 달라진 것 같습니다. 그전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놔야 직성이 풀렸던 엄마였죠. 일단 엄마의 손맛이 그리운 딸을 위해서 실력 발휘에 나선 정희 씨. 아, 초라한 밥상입니다. 이게 슬퍼지는데, 난 이러니까. 아니, 맛있게 생겼는데 왜 자꾸 초라하대. 긍정의 힘. 응? 근데 엄마는 좀 그런 거 있어요. 하면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못할 바에는 안 하는 안 해, 그런, 그런 마음도 해. 있어요. 네. 근데 이거는 지금 약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, 지금. 왜요? 아니, 막 이렇게 좀 자기 스타일이 안 맞는데 어쨌거나 해서 먹고 있다는 사실. 어? 딸 동주 씨는 달라진 엄마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요. 맛 괜찮대요. 마냥 어렸던 딸은 어느새 훌쩍 자라 정희 씨에게 위안이 되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. 너무 낯선 환경에 이제 오게 됐잖아. 이사도 오게 되고 막 이러니까 혼자서 밤에 자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. 나도 내가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. 그래서 눈물이 막 흘리다가 갑자기 니네들이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문자했지. 너는 어떻게 유학생활을 이렇게 잘했니? 내가 그랬잖아. 나는 너무 힘들다.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. 근데 엄마가 너무 씩씩한 척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못한 거야. 나도 애기였더라. 지금도 애기지, 지금도. 울지 마.